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총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광주문화방송을 비롯한 지역 언론사들이 합동으로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광주 광산을과 동남을 두 곳의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동남을과 광산을 모두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두 선거구 모두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와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의 격돌로 관심을 끌고 있는 광주 광산구 을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64%,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 17%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안태우 후보 5%, 진보당 전지현 후보 3%,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가 1%로 조사됐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은 결과 민영배 후보가 76%, 이낙연 후보는 9%로 두 후보의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비례대표 지지도는 조국혁신당 40%, 더불어민주연합 28%로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은 각각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5명이 출마한 동구, 남구, 을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지지하는 후보를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안도골 후보 56%, 무소속 김성환 후보 20%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박은식 후보가 8%, 진보당 김미아 후보 5%, 개혁신당 장도국 후보가 1%로 조사됐습니다. 당선 가능성 질문에는 안도골 후보와 김성환 후보의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도 조국혁신당 39%, 더불어민주연합 30%로 조국혁신당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인식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각각 물었는데,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광산을에서는 77%, 동남을에서는 76%로 나타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압도적이었는데 광산을 85%, 동남을 83%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광주 문화방송을 비롯한 지역 언론사 세 곳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표본은 광주 동남을 500명, 광산을 504명이고 응답률은 16.9%에서 20.8%, 표본 오차는 두 선거구 모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우리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해보는 공약 정책 한판 승부, 공정한 기획 보도. 오늘은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유권자가 20만 명으로 광주에서는 가장 많은 북구 을입니다. 구도심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사는 만큼 차도 많이 막히는데요.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후보들에게 묻고 비교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일찍부터 대단히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유권자 수만 20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광주 북구 을 선거구. 용봉, 우남, 일곡, 양산 등 관할 10개 동은 인구수는 물론 선거인단도 광주에서 가장 많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된 자치구를 품고 있어 주민들의 지역 현안 민감도가 높은 지역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민의힘 양종아, 새로운미래 박병석, 개혁신당 김원갑, 진보당 윤민호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재에 응하지 않은 양종아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에게 북구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물었습니다. 전진숙, 윤민호 두 후보는 철도를 지하화하면 생활권 단절과 교통체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송정역과 강주역을 지하화시키면 상부가 이를테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동운고가를 철거를 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용봉 IC하고 직결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면 일정률도 분산이 되면서 철길을 폐선해서 푸른길 공원으로 조성하면 동운고가도 철거되어지고 중상거리의 교통체증도 뻥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봉 IC
진출입률도 확장하고 고속도로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후보는 메가시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권의 생활 인프라, 교육 인프라, 문화 인프라를 재편하는 계획입니다. 그 빅 플랜 하에서 북구의 진출입로의 장기적인 교통 정체의 문제가 그 안에서 도로를 예를 들어 2층 도로로 만든다든지 지하 도로로 만든다든지. 김원갑 후보는 진출로 확대를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도로를 확장해서 진입과 출입구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특화된 공약을 꼽아달라고 했더니 다양한 약속이 쏟아졌습니다. 진보당 윤민호 후보는 지방검찰청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신당 김원갑 후보는 5.18 당시 광주 시민에게 정신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새로운 미래 박병석 후보는 공립국제고등학교를 신설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자신했습니다. 민주당 전진숙 후보는 패밀리랜드를 첨단 문화복합 테마파크로 조성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양종아 후보는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밝혀주기를 요청한 광주 MBC에 후보 측 관계자를 통해 개인 사정으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만나야 하는 다섯 후보들의 색다른 공약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 나선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마지막 순서로 여수 을 선거구입니다. 현역 의원의 재선이 불발된 이 선거구에서는 모두 4명의 후보가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출마가 무산되면서 격전지로 떠오른 여수 을 선거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 후보가 여수형 기본사회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을 도입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또 율촌 지역을 의료와 문화,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신도시로 육성하고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정책수석으로 일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길들을 잘 알고 있고요. 조계원의 끈기와 뚝심, 진정성을 좀 믿어주셨다. 국민의힘에서는 중앙위원회 해양수산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택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김 후보는 세계해운조선거래소를 유치해 여수를 선박과 해운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2026년 열리는 선박람회를 국가행사로 전환해 개최 비용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겠다며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6만 명이 나갔는데도 지금 아무 책임지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우리 중앙정부 예산을 최대 끌어오기 위해서 저는 출마한 겁니다. 목표는 예산입니다. 진보당 여수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찬 후보는 올해 만 28살로 호남 지역 최연소 출마자입니다. 청년 정치인답게 신혼부부에게 만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들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여 후보는 모든 여수 시민에게 관광이익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독특한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청년 후보로서 기존의 기성정치인들이 해왔던 구태정치 잘 끝장낼 수 있는 최선의 적임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수시장을 지낸 권호봉 후보는 컷오프 이후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총선에 도전했습니다. 권 후보는 서부권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양지구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소호동 일원에 수중복합 레저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율촌 지역 대학병원 유치와 여수시 통합청사 건립에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 시장을 거쳤기 때문에 저만큼 잘할 분이 계신가. 사전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입성을 위한 여수 을 지역 후보들의 각축전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며 재판 거부와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소나무당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송 대표의 옥중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광주 서구 갑에 출마한 송 대표는 지난 2월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5.18 조사위는 오늘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개별 보고서를 공개하고 여성을 도시 외곽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옷을 벗긴 뒤 추행하는 등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16건에 대해서 진상 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원위원회 이종협, 이동욱, 차기환 위원은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보도자료를 내고 목격자 진술 등 피해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선 진상규명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주도에 5월 걸상이 설치된 데 이어 올해는 광주에 제주 4.3을 상징하는 4월 걸상이 설치됐습니다. 육지에 세워진 최초의 4.3 조형물인데요. 제주는 광주를 보듬고 광주는 제주를 보듬으며 함께 아픔을 기억하고 연대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 한편에 작은 조형물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주 4.3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4월 걸상입니다. 작품 이름은 민중의 힘입니다. 제주 4.3 학살의 상징인 총알이 꺾인 모습을 형상화했고 꺾인 총알 밑에는 민중의 힘을 상징하는 제주 몽돌을 놓았습니다. 큰 바위에서 작고 매끈한 돌로 변한 몽돌의 모습은 거친 시간을 견뎌내며 작아졌지만 결국 4.3 폭력을 견디고 이겨낸 민중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육지에 세워진 최초의 4.3 조형물인 4월 걸상은 이렇게 시민 누구나 앉아시면서 제주 4.3과 광주 5.18을 생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몽돌을 비유해서 재민 도민들이 어떤 피해라든가 그 당시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역사의식을 표현한 건데 그 어차피 구부러진 총알이 어찌 보면 잘못된 권력이고 폭력, 국가 폭력이거든요. 이번에 세워진 4월 걸상은 지난해 제주도민들이 마음을 모아 서귀포시청 앞에 5월 걸상을 세운 것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 광주 광산구에 4월이라는 걸상을 설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족으로서 제주도민으로서 5월 어머니들도 제주 4.3과 광주 5.18은 국가폭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4월 걸상은 작은 조형물이 아닌 서로 기억하고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4.3이나 광주 5.18은 함께 연대하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적 폭력의 고리를 끊고 해체하기 위해서는 대중 모두가 폭력의 피해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기억을 끊임없이 되살리고 연대하고 증폭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우리 역사 안에 자라온 폭력의 확산과 승계를 차단하고 인간 존중과 평화의 연대를 강화하는 참으로 희망찬 상징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의미가 서린 곳이라면 어디든지 놓여지고 있는 5월 걸상은 다음 달에는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군에 8번째 5월 걸상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봄철을 맞아 낚시와 어업 활동도 늘면서 최근 어선 전복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선 전복 사고는 큰 인명피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경 등 관계 기관들이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구조헬기가 물에 빠진 선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바다로 접근합니다. 잠시 뒤 구조대원이 줄을 타고 내려와 무사히 구조에 성공합니다. 최근 잇따르는 어선 전복 사고를 대비한 해경과 민관 합동의 가상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낚시 어선이 예인선의 예인줄에 걸려 전복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예인줄과 낚시 어선 마리노가 충돌하여 전복되었음. 정확한 선선 이름 및 세부 피해 상황은 현재 확인 중에 있음.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익수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명 튜브를 낙하하는 등 최신 구조 장비도 활용됐습니다. 전복된 낚시 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은 모두 18명. 체류 구멍벌레, 낚시객 4명 구조 완료.
한 명은 다리 골절로 부상이 심각한 상태이고 특수구조대와 연안구조정, 구명벌 등을 통해 모두 신속히 구조하는 것으로 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2월 해남의 한 전복 양식장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장 등 3명이 숨지는 등 선박 사고는 끊이지 않는 상황.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더 잦은 농무기를 맞아 해경 등 관계기관들이 재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특보 시 출항통제 기준에 준수해 주시고 예보특보 시에는 선제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조업을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전복 사고를 당한 선박은 모두 128척. 이 가운데 30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 광산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민주당 박균택, 국민의힘 김정현, 새로운 미래 정영우 후보를 초청해 공약과 정책을 비교 검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공직자 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후보자 토론회는 내일 오후 1시 55분부터 70분간 광주 MBC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이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광주 광산갑의 진보당 정의성 후보와 무소속 양윤열 후보의 연설 방송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정준우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전화 홍보원 20여 명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사무장과 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한국 비정규 교수노조 조선대 분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대 초빙 교수 임용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월에 있었던 조선대 국문학과와 물리학과 초빙 교수 임용 과정에서 심사 항목에 없었던 논문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학과 측과 갈등을 빚던 노조원들을 탈락시켰다며 불공정 심사에 따른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대 측은 현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반쯤 나주시 송월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64살 김모 씨가 숨져 있는 걸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